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KNX 결선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과제의 훈련 목표는 KNX 액추에이터의 종류와 결선 작업 수행입니다. 이번 과제의 주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KNX 기구마다 내부 결선도를 확인하여 결선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기 제어 직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KNX 액추에이터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둘째, 분전반에 KNX 기구를 배치하여 결선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액추에이터, 디밍 액추에이터, 셔터 액추에이터의 내부 회로도를 확인하고 결선해 봅시다. 과제 준비를 위한 자세한 준비물과 안전보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제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NX 액추에이터마다 회로도를 확인하고 결선 방법을 확인합니다. 결선이 틀릴 경우 프로그램으로 작동 시 전등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KNX 커넥터에 연결되는 KNX 케이블은 단선이므로 철거할 때 잡아당기면 내부에서 빠지지 않고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거 시 케이블을 좌우로 번갈아가며 돌리면 쉽게 제거됩니다. 세 번째, KNX 장비들은 국내에서 쉽게 구하기 어렵고 고가의 장비이므로 드릴 작업보다는 수공구 작업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단자 사용으로 기구의 내구성을 유지시키도록 합니다.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스위치 액추에이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구를 고정합니다. 차단기, KNX 파워 서플라이, 스위치 액추에이터와 단자대를 찻내를 고정합니다. 단자대 점퍼를 단자대에 결합합니다. 단자대에 이름표를 부착합니다. 다음은 연결 작업을 하겠습니다. 주회로 전선을 적절한 길이로 잘라 접지부를 제작합니다. 차단기와 단자대에 주회로 전선을 연결합니다. 전원은 3상 220V를 기준으로 배선합니다. 보조회로 결선을 위해 전선을 적절한 길이로 잘라 접지부를 제작 후 결선합니다. 램프 점등을 위한 배선을 진행합니다.
연결 시 접지부 오류 또는 배선 오류에 주의합니다. 선을 정리합니다. 연결된 선을 타이로 묶어 정리합니다. 엑스 버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엑스 버스를 KNX 파워 서플라이와 스위치 액추에이터에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단자로부터 분리할 경우 선을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말고 단자를 꽉 쥔 상태에서 선을 좌우로 흔들어 비틀면서 분리해야 합니다. 연결 작업이 끝나면 주변을 정리합니다. 주변 정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진행하여 전선 가공 시 발생한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디밍 액추에이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구를 고정합니다. 차단기, KNX 파워 서플라이, 디밍 액추에이터, 단자대를 찬넬에 고정합니다. 단자대 점퍼를 단자대에 결합합니다. 기구에 이름표를 부착합니다. 다음은 연결 작업입니다. 주회로 전선을 적절한 길이로 잘라 접지부를 제작합니다. 차단기와 단자대에 주회로 전선을 연결합니다. 전원은 3상 220V를 기준으로 배선합니다. 보조회로 결선을 위해 전선을 적절한 길이로 잘라 접지부를 제작 후 결선합니다. 선을 정리합니다. 연결된 선을 타이로 묶어 정리합니다.
KNX 버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케이엔엑스 버스를 케이엔엑스 파워 서플라이와 디밍 액추에이터에 연결합니다. 연결 작업이 끝나면 주변을 정리합니다. 주변 정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진행하여 전선 가공 시 발생한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셔터 액추에이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구를 고정합니다. 차단기, KNX 파워 서플라이, 셔터 액추에이터, 단자대를 찻넬에 고정합니다. 단자대 점퍼를 단자대에 결합합니다. 단자대에 이름표를 부착합니다. 다음은 연결 작업입니다. 주회로 전선을 적절한 길이로 잘라 접지부를 제작합니다. 차단기와 단자대에 주회로 전선을 연결합니다. 전원은 3상 220V를 기준으로 배선합니다. 보조회로 결선을 위해 전선을 적절한 길이로 잘라 접지부를 제작 후 결선합니다. 선을 정리합니다. 연결된 선을 타이로 묶어 정리합니다. 엑스 버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엑스 버스를 KNX 파워 서플라이와 셔터 액추에이터에 연결합니다. 연결 작업이 끝나면 주변을 정리합니다.
주변 정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진행하여 전선 가공 시 발생한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엑스 완성 및 고정 작업입니다. 스위치 액추에이터, 디밍 액추에이터, 셔터 액추에이터를 화면과 같이 구성하여 KNX를 완성합니다. 끝으로 완성된 KNX를 고정합니다. KNX를 분전함에 부착 후 고정해 줍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KNX 결선 작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